형이 이번에는 요즘에 핫한 정청래 의원. 난 그분도 좋아. 아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무 재밌어. 이분 때문에 저도 이제 그 뭐지 법사위인가 뭔가 네, 위원장이잖아.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막 회의를 진행하시는 거를 잘 안 보긴 하는데 이분 때문에 많이 봤거든요. 너무 재밌게 하는데 이분의 미래 좀 어때요 지금? 넌 나보다 낫다 그래도 그런 거 그 법사위 그런 것도 봤구나 청문회. 아, 재밌어요 보면. 제2의 아마 정치 인생에 날개를 달지 않을까. 아 지금 날개를 달았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뭐 지금 제일 앞에 앞장서고 있는 뭐 1인 지금 뭐야 오른팔이기시기도 하고 굉장히 미래가 발전적이지.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은 그분이 굉장히 위트 있고 유머도 있는 분이거든. 근데 조금만 부드럽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조금 아쉬움은 있어. 근데 앞으로 향후 미래가 굉장히 좋다. 아마 더 정청래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고 또 당에서도 지지도도 많이 얻으실 거고 참 잘하고 계신데 조금만 부드럽게 갔으면 좋겠어. 조금만. 그럼 괜찮다. 옳은 소리 바른 소리 너무 잘하잖아. 원칙과 법을 갖다 굉장히 얘기 잘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원칙과 법에서 준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그냥 얼렁뚱땅 우기는 게 아니잖아. 내가 위원장이니까 내 말 들어 이게 아니잖아. 법도 얘기하고 뭐 것도 얘기하면서 이런 거 했으니까 이렇게 따라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반대되는 여당 국힘에서도 뚜껑은 열리지만 법이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 뭐 하니까 너무 그런 걸로 너무 잘하시는 거지. 근데 조금 좀 부드러우셨으면은 훨씬 더 멋질 것 같아. 그리고 아마 향후 미래가 굉장히 밝으시다 싶어. 제갈량 같은 분이야, 제갈량. 아무튼 잘 보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님. 그런 사람들 물어봐, 기분 좋잖아.